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르면 내년 서울 도심 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책 실현 가능성과 경영 능력에 대한 날선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강은혜 기자입니다. 김원동 SH공사 사장 후보자는 가장 먼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 일명 반값 아파트라는 방식으로 넉넉한 양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구입하는 서울 시민들께서 최소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빠르면 내년 초 예약제를 도입해 강남권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주변엔 3억 원대, 강남권은 5억 원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시민단체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분양 원가의 대대적인 공개도 예고했습니다. 아파트가 거품 빼기를 위해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SH 사장이 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어떤 시민이든 누구나 볼 수 있는 분들은 다 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와 용산 정비창 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조직 경험이 없어 공공기관을 운영할 자질이 부족하다는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를 이번 주 안에 서울시로 보낼 예정입니다. 다만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세훈 시장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던 SH공사 사장 자리가 채워지면 오 시장의 주택 정책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강은혜입니다.